2020-2021 KBL 유소년 주말리그 결승리그입니다. 삼성선더스와 인천전자랜드의 U10 결승리그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승준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이태곤 해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네 연령별 이 주말리그 이 결승리그가 펼쳐지고 있는데 어느새 또 오후 3시 네 이제 이 막바지 경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도 정말 많은 경기를 준비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을 텐데 선수들은 또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또 결승이다 보고 또 긴장도 될 것이고 선수들도 타이트한 일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감이나 이렇게 정신이 없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또 오고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끝까지 힘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과 전자랜드. 이제 삼성은 U10 경기 이제 오전에 치렀었는데 다시 이 3시 30분 경기로 이 경기 오늘 경기 출발을 다시 알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지난 겨울에도 그렇지만 이 문영준 선수와 이승민 선수 이 두 빅맨이 정말 골고루 활약을 해주면서 사실 조금은 집중된 느낌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역시나 강팀으로서의 면모를 끝까지 이어줬었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고 반면에 전자랜드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그렇게 충분히 할 만한 전력을 갖고 있거든요. 자, 김시원 선수도 정말 신장이 갖고 있고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양팀 경기 열어봐야겠습니다. 양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성공은 삼성 선더스. 바운드 패스 밀어줬어요. 돌아서는 과정 볼 약간 흘렸는데요. 다시 주워 들었습니다. 뱅크샷 들어갑니다. 아, 좋았어요. 김시원이 비어 있었는데 사실 U10 경기에서는 저렇게 비어 있을 때도 동작이 아무래도 오래 걸리다 보니까 쉽게 처리를 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침착한 마무리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이 기분 좋게 전반전을 출발합니다. 스코어는 2-0. 그리고 역시나 삼성은 이승민 아이솔레이션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승민 넘어져 있습니다. 선수들 들러붙어요. 헬드볼 선언. 역시나 이승민 성큼성큼 웬만해선 뺏기지 않거든요. 자, 저렇게 밀착 마크를 해준다면은 이승민을 막는다는 것이고 삼성이 공격을 막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앞서 이태곤 해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승민이 공격할 때 오른쪽으로 의도적으로 열어주고 있는 삼성의 동료들이에요. 지금도 왼손 레이업 깔끔하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응수하는 전자랜드. 역시나 전자랜드도 뒤지지 않아요. 역시나 U10 경기만큼 선수들 정말 파릇파릇하거든요. 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걸 다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경기에 나오고 있는 선수들 모두가 파릇파릇한 나이죠. 네. 그것도 그렇죠. 네, 안쪽으로 좋은 패스 넣어줬어요. 뱅크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삼성 빠르게 올라가요. 성큼성큼 골밑까지 어느새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막혔어요. 지금은 사실 앞쪽에 공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비어있는 방대쪽을 조금 봤으면 어땠을까 그랬는데 역시나 앞만 보고 갔네요. 남자답습니다. 그렇죠. 남자는 직진이죠.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삼성 달립니다. 양팀 공수 전화속도 굉장히 빠릅니다. 탑에서 안쪽으로 파고들어요. 두 명 사이 일단 바깥쪽으로 공이 나갔습니다. 지금 전반전 2분이 지났는데 사실 이승민을 제대로 막지 못하면서 패배를 거두는 팀들이 많았는데 자, 역시나 전자랜드 잘 준비를 해왔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승민을 잘 막아야 되는 오늘 전자랜드의 상황이고 이승민 역시 이 본인의 마크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과감한 플레이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투 1구 성공. 그러나 사실 U10의 경기에서 자유투를 저 정도로 깔끔하게 넣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렇죠. 자, 역시나 에이스로서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는 이승민. 대단합니다. 두 개 모두 성공을 시켰습니다. 스코어 4-2. 자, 역시나 자신의 클래스를 마음껏 뽐내고 있는 이승민인데 자, 전자랜드에도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거든요. 자, 다양하게 또 김시원을 비롯해서 정한결 선수도 있고 한영조 선수 이렇게 다양하게 활약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네. 자, 끝까지 비벼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삼성의 볼 스크린 받아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왼쪽을 선택했어요. 돌파 두 명 사이 일단 바깥쪽으로 빼줬습니다.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요. 어렵게 던져봤습니다. 지금도 김근형이 끈기 있게 또 볼에 대한 집념을 보여주면서 자유투를 얻어냈는데 네. 사실 상대하는 선수가 자신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신도 농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제대로 보여줬던 김근형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자유투 1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유투 2구를 시도해요. 아, 2구도 불발. 방향은 좋았는데 네. 자, 살짝 빗나갔네요. 아, 그리고 이번에도 이승민이죠. 아, 선수들 많은 선수들 겹쳐 있어요. 네, 지금은 반칙이 선언이 됐습니다. 전자랜드 볼인데 하지만 이승민 투지를 한 차례. 아, 문영준 선수죠. 문영준 네. 선수가 역시나 자신의 크기만큼이나 묵직한 플레이를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자랜드 넘어왔습니다. 왼쪽으로 돌파, 패스 선택, 바로 앞에서 짧은 거리에서 밀어줬는데 일단 삼성이 끊어냈습니다. 삼성이 사실 공격력이 강한 팀처럼 보이지만 저렇게 마지막 순간에 수비 전환, 그 협력 수비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아, 지금 잘 빼줬어요. 패스 들어갔어요. 골 밑에서 마무리 짓습니다. 아, 문영준 역시나 또 인터뷰 버프를 받고 있습니다. 네, 문영준의 깔끔한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스코어는 6-2. 사실 이렇게 어린 선수들이 수훈 선수의 선정이 되면서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자신감이 장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야, 역시나 이번에도 자신의 플레이를 마음껏 보여줬습니다. 네. 전자랜드도 이제 분위기가 자칫하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득점이 필요해요. 네. 골 밑에서 다시 한번 볼 잃어버렸습니다. 공 주워들고 올라가고 있는 이승민 앞쪽으로 빠르게 밀어줬어요. 사실 농구에서 이 턴오버라는 게 가장 팀 입장에서는 치명적이긴 하지만 맞습니다. 물론 유십 경기에서는 다른 나이대보다 턴오버가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이요. 사실이지만 지금 같은 턴오버는 조금 더욱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사실 루즈볼 상황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네, 공을 뺏길 타이밍은 아니라고 봤는데 자, 삼성이 공격권을 내줬고 또 이승민 자유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또 삼성이 달아날 기회를 전자랜드 내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아무래도 이 유소년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다 경험이 되고 이제 다음 플레이에 발전이 되는 그런 순간들이겠죠. 네. 자,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선수들이 이를 잘 깨우치고 그거를 느끼면서 농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코치진들이 사실 어린 선수들이 그걸 바로바로 자각해서 피드백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네. 자, 이렇게 또 방송 영상을 보여주면서 많은 소통을 위해서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반칙이 또 선언됐죠. 전자랜드의 볼이 선언이 됐습니다. 이은혁이 준비합니다. 외곽에 있는 김시원. 네, 이번에도 김시원인데 결국 김시원이 해줘야 돼요. 네, 김시원 골밑까지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골밑 엔드원까지. 확실히 김시원이 골밑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줘야 전자랜드는 경기력이 살아납니다. 그렇습니다. 자, 사실 이승민이 리딩을 보면서도 아이솔레이션 성큼성큼 밀고 들어가는 힘이 있는 선수라면 자, 전자랜드에도 비슷한 컬러 역시나 김시원이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자, 여지없이 자신의 진가를 보여주고 있는 김시원인데 자, 자유투는 어떻게 될지. 아, 추가 자유투까지 깔끔하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스코어는 7-5, 두 점차. 자, 한 골 싸움 경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확실히 양팀 팀 컬러가 비슷한 만큼 팽팽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외곽에서 이승민 크로스오버 이후에 패스 선택을 했습니다만 바깥쪽으로 그대로 나갔습니다. 지금은 사실 삼성 입장에 조금 아쉬운 턴오버가 될 수 있겠는데 전자랜드가 조금 영리한 수비를 보여줬어요. 자, 압박을 펼치는 듯하면서 또 뒷걸음 빠지면서 또 마크를 해줬기 때문에 삼성의 실수를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전자랜드는 이번 공격을 성공시키면 이제 동점이거든요. 네. 김시원 문영준과의 대결. 김시원. 자, 지금은 트래블링이죠. 발이 끌렸어요. 네. 김시원이 마음이 조금 급했습니다. 삼성의 수비 성공. 이승민. 역시 삼성의 볼 핸들러는 이승민이에요. 네.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이승민. 템포 조절해가면서. 하지만 이 전 장면에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이승민이 리그 내내 보여줬던 장면인데 사실 저렇게 혼자 무리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항상 반칙을 곧잘 얻어냅니다. 그리고 유십 선수답지 않게 정말 엄청난 자유투 성공률을 보여주면서 항상 삼성의 강팀임을 본인이 직접 각인을 시켜줬는데 자, 지금 1군은 실패를 했네요.
네, 항상 법칙이 칭찬하면 또 실패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유십 선수답지 않게 상당한 자유투 성공률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마자 네, 자유투 두 개 네. 네. 모두 실패를 했습니다. 전자랜드 빠르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유투 두고 시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벤치에서 또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왜 반칙이냐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지만 자 사실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반칙에 대해서 조금은 많이 부는 게 사실이에요. 기록적으로 봤을 때도 자 유스 경기에서는 반칙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벤치에서는 불만을 호소하지만 또 심판의 판정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히 금정원 감독이 바깥쪽에서 선수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삼성의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영진 선수가 사실 슛폼이 그렇게 예쁜 폼은 아니었는데 자유투를 모두 다 성공시켰고 네. 역시나 또 문영준 밀고 들어가는 능력 하나만큼은 일품입니다. 확실히 삼성은 문영준이 골밑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전자랜드 넘어가고 있어요. 정한결 볼 놓쳤습니다. 살려냈어요. 계속해서 볼 운반은 이승민이 하고 있습니다. 왼쪽 선택 1대1 시도합니다. 무리하지 않았어요. 문영준 골밑까지 가서 문영준 득점. 문영준을 저렇게 골밑에서 놔두면 안 되거든요. 네. 하지만 전자랜드 입장에서는 또 체력 안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스피드의 공격 보여줬습니다. 김태원. 김태원 오늘 경기력 정말 물을 만났습니다. 이승민 지지 않겠다. 이승민 뱅크샷 바스켓 카운트. 이승민 연속 득점. 야, 이게 이승민이요. 사실 이승민 선수가 매번 보여주는 건데 상대가 굉장히 어렵게 득점을 만들어내고 자신은 그냥 편하게 올려놓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상대에게 항상 찬물을 끼얹고 그 흐름을 끄으면서 승리 패턴을 여러 차례 보여줬었거든요. 이승민 야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점수는 13대9. 삼성이 넉점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문영준한테 걸렸어요. 하지만 다행히 공격권을 유지합니다. 앞서 이승민 선수가 득점하는 장면에서 이 왼손으로 이 수비를 견제하면서 오른손으로 올려놨거든요. 네. 상당히 기본적이지만 또 기술적인 그런 레이업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기본기가 정말 탄탄한 선수고 팀 하나를 업을 수 있다는 건 능력 자체가 기본기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네. 확실히 능력을 마음껏 보여주고 있고 김시원 쪽으로 패스를 투입했습니다만 막혔습니다. 확실히 삼성은 김시원의 4명에서 마크를 해줬고요. 막아냈습니다. 지금은 김시원의 블락. 김도화가 비어있는 공간을 보고 잘 들어갔는데 백업 수비가 좋았던 전자랜드입니다. 네. 역시나 김시원도 팀 내 에이스거든요. 역시나 장군멍군 하고 있는 오늘의 경기입니다. 빠르게 패스 연결해줬어요. 골밑에서 쉽게 밀어넣습니다. 문영준. 문영준 골밑을 제가 놔두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사실 이승민을 의식하다 보니까 문영준이 비어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전자랜드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농구에서 이 법칙이잖아요. 한 명의 선수, 이 에이스 선수 더블팀 들어가면 나머지 한 선수가 비교되는 거예요. 네. 하지만 그 빈 선수를 좋습니다. 놓아주는 건 좋지만 그게 문영준이면은 전자랜드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전자랜드는 막아야 할 선수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승민 제쳐내고 뱅크샷 들어갑니다. 역시나 이승민 비어있으면 여지없이 올라갑니다. 두 점 추가하는 이승민 앞쪽으로 길게 이번에도 끊어냈어요. 지금은 마음이 조금 앞서는 무리한 패스를 시도를 했는데 전자랜드 선수들 입장에서는 흔들리고 있어요. 네. 자유투 투샷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팽팽한 시속 게임의 균형이 조금은 무너지는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그렇죠. 이렇게 한번 끊어줘야겠죠. 네. 지금 삼성 김시현 선수가 자유투를 얻어냈고요. 작전 타임이 선언됐습니다. 전자랜드는 사실 시속 게임을 할 때까지만 해도 김시원을 중심으로 좋은 경기를 보여줬었거든요. 네. 하지만 삼성이 이승민이 비어있으면 문영준이 해주고 문영준이 막히면 이승민이 해주고 이런 패턴을 계속해서 이어주면서 흐름을 뺏어왔거든요. 지금도 김시원. 확실히 김시원이
전자랜드 김시원이 좋은 모습을 보여준 장면이었고요. 상대적으로 이 삼성은 문영준과 이승민 이 두 선수를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승민이고요. 그리고 문영준 선수와 이승민 선수 멀리서 보면은 사실 체구가 비슷하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비슷한 네. 유형의 스타일이거든요. 그만큼 두 선수 모두 피지컬이 좋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또 U10 선수 정말 어린 선수들인데 저 정도의 피지컬을 갖고 있으면은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정말 준비가 잘 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아, 정말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네. 과연 저 선수들이 컸을 때 프로 무대까지 진출을 해서 아, 정말 우리나라에 힘을 보태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그렇죠. 일단 당장은 그런 큰 의미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선수들이 이 경기, 이 대회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어린 선수들이고 미래가 정말 짱짱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승리도 좋지만 역시나 다치지 않고 성장을 할 수 있는 농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승민이 투입해줬어요. 골밑에서 힘으로 밀어낸 이후에 뱅크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문영준 3명 사이 일단 빼줬어요. 이승민 1대1 시도합니다. 왼쪽으로 돌파. 하지만 이승민 트래블링이 선언됐습니다. 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하죠. 네. 자, 지금은 이승민이 발이 끌렸습니다. 자, 확실히 이승민 선수가 이규섭 코치의 또 아들로 알려져 있는데 아, U10부터 저렇게 압도적인 피지컬을 보여주면 특히 프로 출신의 아들 선수들이 저렇게 플레이를 보여준다면 당연히 이목이 집중이 되고 기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뭐 다들 뭐 부전자전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네. 아, 보통 스포츠 유전자는 대부분 이어지긴 하더라고요. 네. 제일 어린 선수 입장에서 이렇게 많이 이목을 초반부터 받게 되면은 조금 부담도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묵묵히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플레이를 보여주는 게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골밑에서 치열합니다. 반칙이 선언됐어요. 자, 하지만 전자랜드도 이런 삼성을 상대로 지금까지 잘 싸워주고 있거든요. 자, 전자랜드는 팀 파울에 또 걸리면서 이제 반칙을 하면은 자유투를 내주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점수는 19대 11, 8점 차고요. 이제 전반전 41.9초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은 아, 심판도 좀 헷갈리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앞서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 있는 건 것이거든요. 그렇죠.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한 점 추가합니다. 삼성. 김도화 선수가 지난 대회에서도 보여줬었는데 슈팅 폼이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특이한데 정말 잘 넣습니다. 네. 두 개 모두 성공. 2점 고지를 먼저 밟습니다. 삼성. 그리고 전자랜드 교체 카드를 가져가요. 자, 정한결이 전반에 들어왔다가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데 네. 자, 사실 정한결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랜드는. 그렇죠. 아. 여기서 또 걸렸어요. 골밑. 아,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자마자 아쉬운 실책이 나왔고요. 두 점을 실점하고 마는 전자랜드. 자, 정한결이 뿌려주는 과정에서 뺏겼기 때문에 선수들이 기세가 좀 꺾일 수 있거든요. 네, 김태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김태원 선수도 사실 돌파에 있어서 일가견이 있는 선수인데 지금 자유투를 잘 얻어냈거든요. 네. 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유투의 성공 U10에서는 힘들 수 있는 거 맞습니다만 오늘 이번 경기에서만큼 선수들 성공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 더욱더 자유투가 이목이 집중이 되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투 2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삼성. 자, 경기 시간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모두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 삼성인데요. 이승민 오른쪽으로 돌파합니다. 이승민 일단 멈춰서서 바깥쪽으로 직접 올라갑니다. 입맞지 않았어요.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전자랜드 볼. 전자랜드는 이제 11초 남아있는데 이 시간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마지막 공격 잘 살려봐야 될 텐데요. 빠릅니다. 빠르게 올라가요. 김태원 올려놓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파울이 주어졌습니다. 자,
김태원 선수가 확실히 돌파에 있어서 일가견이 있어요. 일가견이 있는데 자 항상 이 슈팅에 있어서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거든요. 네. 자, 앞서서도 자유투 두 개를 모두 실패를 했는데 자, 사실 하나만 성공시켜도 0점이 돌아오면서 감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 이런 거죠. 자 어느 정도 0점은 조준을 했는데 자 이제 0점을 잡았으니까 그 다음 플레이도 잘 해줘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2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공격 에어볼 살려냈습니다만 그대로 전반전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는 12-23 삼성이 앞선 채 종료가 됐어요. 자, 역시 삼성이 강팀답게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자랜드 크게 앞서 있는데 자 후반전에는 전자랜드가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2020-2021 KBL 유소년 주말리그 결승리그입니다. U10 경기 삼성과 전자랜드의 후반전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코어는 23-12, 11점 차로 삼성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과연 후반전 12분 동안 어떤 경기 결과가 펼쳐질지 잠시 후에 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삼성이 확실히 이 두 선수 이승민과 문영준의 활약으로 앞서가고 있죠. 그렇죠. 하지만 또 U10경기이기 때문에 사실 선수들이 경기를 많이 뛰게 해주는 게 또 코치의 몫이거든요. 네. 또 점수차가 조금은 커 있기 때문에 다양한 라인업을 보통은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면서 다양한 선수들이 뛰는 것을 보는 것도 이 유소년 농구만의 매력이 될 수 있겠고, 자 전자랜드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틈을 노려봐야 됩니다. 자, 이승민이 분명히 빠질 시간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를 노려야 되는 전자랜드가 되겠습니다. 양 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오른쪽 돌파합니다. 패스 선택, 골 밑에서 마무리 짓는 문영준. 자, 역시나 또 문영준이 비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문영준 오픈 골밑 절대 안 놓치거든요. 그렇죠. 기본기가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요. 정한결이 인바운드 패스 준비합니다. 전자랜드는 이 프론트 코트까지 넘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네. 확실히 김시원이 또 골밑 능력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빅맨으로서 활약을 해줘야 되는데 이 리딩까지 보려다 보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볼 분산이 잘 되지 않으면서 좀 막힐 때가 많거든요. 네, 오호! 그러나 역시나 해줘야 되는 건 김시원이 맞습니다. 네, 지금 김시원이 혼자 만든 득점입니다. 네, 진짜 거의 말 그대로 혼자 했죠. 다섯 명을 달고 올라갔고, 자 약간의 행운을 따라주면서 리밋 볼이 통통 튀면서 들어갔고, 자, 반칙까지 선언되면서 석점 플레이. 아, 네. 만들어주네요. 석점 플레이를 완성합니다. 확실히 김시원이 힘으로 이겨내고 다시 돌아서면서 백보드를 맞추면서 들어갔습니다. 삼성 막혔습니다. 여기서 전자랜드의 속공. 자, 지금도 김시원이 막아줬죠. 네. 사실 전자랜드 입장에서는 조금 슬픈 얘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김시원이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도 수비를 또 해주고 볼 운반도 하고 빅맨으로서 역할도 하고 정말 쓰리툴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후반전에 잘 해주고 있습니다. 정한결의 패스, 역시 외곽에서 김시원이 볼을 운반하고 직접 돌파 선택합니다. 김시원 그대로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전자랜드의 공격. 지금도 김시원이 볼을 잡았을 때 다른 선수들이 벌려주고 있어요. 그만큼 중앙 공간을 열어주기 위한 아이솔레이션 패턴인데, 자 지금까지는 김시원이 그래도 잘 해주고 있지만, 자 역시나 변수는 후반전에 왔을 때 체력이거든요. 네. 체력적인 부분을 안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유일해야지만 전자리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한결 바운드 패스. 지금도 김시원이에요. 직접 올라갑니다. 깔끔한 두 점. 김시원 대단하네요. 네, 김시원의 외곽 능력까지 보셨습니다. 17-25, 8점 차. 오른쪽으로 빠르게 돌파합니다. 이승민. 아, 지금은 뒤에서 눌렀죠. 그렇죠.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유투 투샷. 아, 김시원이 진짜 고군분투를 해주고 있는 전자랜드인데, 자 삼성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분산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알록달록한 신발만큼이나 화려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승민의 자유투. 자, 그리고 이승민 선수는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표정 변화 하나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돌붙여 갔다는 게 바로 이승민 선수를 보면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강한 멘탈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유투 2구는 실패했습니다. 리바운드 따냈어요. 다시 한번 삼성. 지금 의도적으로 선수들이 외곽에 빠져주면서요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외곽에서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두 선수 겹쳤어요. 뚫어냈습니다. 골밑 득점. 지금 삼성이 모처럼 문영준과 이승민이 아닌 패턴을 보여주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데, 네 이번에 삼성 김시원이에요. 네. 아, 또 뺏었죠. 빠르게 올라갑니다. 연속 득점이 나왔습니다. 삼성 이번에는 이도현의 득점. 아, 삼성 이렇게 되면은 쉬워질 수밖에 없죠. 네.
전자랜드 입장에서는 정말 어렵게 득점을 성공시키는데 실점은 굉장히 쉽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 득점을 쉽게 만들어내는 건 정말 좋지만 실점을 쉽게 내준다. 아하, 지금도 패스미스. 아, 흔들리고 있어요. 삼성의 속공 마무리 지어줍니다. 김근영. 이제 전자랜드는 분위기를 좀 다잡을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아, 지금은 선수들이 넘어지면서 한 차례 부상이 있었는데 다행히 일어났고요. 자, 이렇게 자라나는 과정에서 저렇게 넘어지다 보면은 성장판에 보통 데미지가 갈 때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선수들 특히 농구 선수들이 그럴 때가 많기 때문에 저 발목 부위나 무릎 부위 이 부위는 특히 더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두 점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한영주의 득점. 두 점 따라가는 전자랜드. 한영주 선수가 자신감 있게 한 차례 득점 만들어줬습니다. 네. 이승민 볼 놓쳤습니다. 이번에 전자랜드 빠르게 나가야 될 텐데요. 김시원 템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삼성은 이 수비적으로 안정감이 있어요. 김시원 1대 20도 합니다. 이도현 앞에 두고 김시원 왼쪽으로 돌파. 김시원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도현의 수비를 정말 잘해줬거든요. 자세를 낮춘 채로 김시원이 돌파하는 방향으로 손까지 잘 막아주면서 경로를 차단하는 성공을 했는데 아, 결국 김시원 피지컬로서 뚫어냈습니다. 자, 유튜브까지 얻어냈고요. 사실 삼성이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김시원이 드리블 돌파하는 게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쉽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원툴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팀 입장에서 어려울 때가 많은데 제일 좋은 건 알고도 못 막는 거긴 합니다. 보통 아이솔레이션을 시도하는 팀 같은 경우에는 그 선수가 알고도 못 막을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을 텐데 자, 김시원이 그 파괴력을 한 차례 보여줘서 자유투는 얻어냈습니다만 아, 1구는 실패해요. 그렇습니다. 자유투 2구 들어가지 않았어요. 2구도 들어가지 않네요. 네, 빠르게 올라가는 삼성 이승민 볼 멈춰서서 일단 아, 제쳐냈습니다. 골밑까지 들어갔어요. 볼 놓쳤습니다. 그래도 공격권을 유지합니다. 이승민 선수는 지치지도 않나요? 저렇게 계속 뛰어다니는데도 역시나 돌부처 같은 표정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러 선수에게 기회를 줄 시간대가 있어요. 유소년 농구를 하다 보면은 이럴 때가 많은데 자, 전자랜드는 지금이 기회죠. 상대적으로 작은 선수들 그리고 몸이 덜 풀린 선수들이 있을 때 힘을 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6분여 남아있는 양팀의 후반전. 공격은 삼성. 외곽에서 이승민. 이승민 오른쪽으로 돌파합니다. 베이스라인 공략 빼줬는데요. 어렵게 살려냈습니다. 전자랜드 올라갑니다. 김태원. 김태호는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돌파에는 자신이 있거든요. 네. 자, 이 장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은혁. 이은혁 골밑까지 들어갔어요. 이은혁 올려놨는데 막혔습니다. 힘으로 따내는 이승민. 이승민이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이승민 직접 올려놓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공격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삼성 미들 점퍼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이도현. 이도현 선수도 슈터치가 굉장히 간결하네요. 자, 보통 저렇게 두 손으로 볼을 잡고 나서 슈팅까지 연결하기 위해서는 볼을 잡고 그 다음 넥스트 동작까지 시간이 보통은 지체가 됐는데 지금은 그 시간이 굉장히 짧으면서 간결한 슛 동작으로 또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시원 돌아서고 올라갑니다. 볼 놓쳤어요. 아무래도 김시원의 체력이 걱정이 됩니다. 네. 뱅크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삼성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따라가는 김도화 레이업 바깥쪽으로 공이 나갔습니다. 아, 지금 한영주가 끝까지 잘 따라가주면서 공격을 한 차례 저지했습니다. 네. 확실히 후반전에도 삼성이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점수 차이를 벌려가고 있고요. 네. 전자랜드는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이 삼성이 더 좋다는 건 이 이승민과 문영준이 아닌 패턴으로 득점을 만들어낸 게 조금 더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왼쪽으로 돌파합니다. 골 밑 뱅크샷 들어갑니다. 자 이런 거죠. 이승민이 빠져 있을 때 빠르게 따라갈 필요가 있는 전자랜드입니다. 김태원의 득점이 나오면서 두 점 쫓아갑니다. 삼성 올라가면서 넘어졌는데요. 반칙 선언. 이번엔 김근영이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그 전장면에서 김태원이 스텝을 밟으면서 이제 전자랜드 오랜만에 득점이 나왔어요. 네. 자 김시원 선수가 다시 나오는데 네 이제 삼성의 김시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김시원의 맞대결을 보는 것도 또 재미가 하나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삼성은 30번의 김시원, 전자랜드는 26번의 김시원 선수가 코트 안에 나란히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건 여담이지만 어릴 때 자신과 똑같은 이름의 사람을 보면은 조금 뭐랄까 감정적으로 이상한 기분이 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좀 더 반갑죠. 그렇죠. 네. 골 밑 밀어넣습니다. 문영준 골 네. 밑에서는 비어있으면 여지없습니다. 그렇죠. 전자랜드 올라갑니다. 아직 삼성의 수비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은혁 선수가 중거리 슛을 할 때는 슛 동작이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역시나 저렇게 기본기 레이업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레이업에 있어서는 깔끔한 마무리 보여줬고 아 삼성도 오른쪽 돌파해내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도현의 득점 지지 않습니다. 역시나 상대가 하면 나도 할 수 있다. 선수들 저런 패기는 정말 보기 좋고요. 그렇죠. 비하인드 백 드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에 맞았습니다. 이도현의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지금은 머리 쪽에 부딪혔어요. 네. 아 부상 조심해야 돼요. 특히 이 머리 쪽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선은 작전 타임이 선언되는데 자 2분 30초 남아 있는 가운데 14넉 점차 사실상 뒤집기는 힘들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수치적으로는 좀 어려운 시간대잖아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자랜드 선수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오늘만 경기가 있는 게 아니고 오늘만 선수가 아니잖아요. 네.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좀 실험적인 움직임, 패기 있는 모습을 또 지켜봐주는 분들에게 꼭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경기 끝나고 시상식이 있잖아요. 네. 자 삼성이 현재 오비스에게 1승을 거뒀고 전자랜드에게 이번에도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은 단독 2승 0패로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데 자 시상식 잠시 후 이 경기가 끝나고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37대 23 10넉 점을 앞서가는 상황에서 삼성 2분 30초 남아있습니다. 앞서 이태군의 설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전자랜드는 이번 경기 현실적으로는 힘들지만 어떻게 이 경기를 지고 있는 경기도 잘 마무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린 선수들은 승리도 좋지만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성장하느냐가 더욱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본인을 조금 생각하면서 끝까지 자신감 있는 플레이 선수들에게 개인기, 기본기, 팀플레이 다 중요하지만 이 성장을 한다는 거, 자신감을 갖는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 남은 2분 30초 동안 패기 잃고 자신감 넘치고 행복한 농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선수 교체를 해줬고요. 다시 양팀의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승민을 다시 투입시키네요. 네, 이승민 크로스오버 이후에 이승민 템포를 뺏으면서 그대로 올라갑니다. 두 점 불발. 어렵게 살려냈는데 볼 다툼 헬드볼 선언됐습니다. 확실히 저렇게 애매한 위치에 공이 떨어지게 되면 선수들이 열의가 넘치기 때문에 볼 다툼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어요. 그렇죠. 직접 돌파합니다. 빠르게 오른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승민 경합하는 과정에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지금 사실 승부가 팽팽할 때 저런 플레이는 좋지 않아요. 하지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승부가 어느 정도 결정이 났을 때는 자신의 플레이를 끝까지 보여주는 거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좋아요. 네. 먼 거리에서 시도해봤습니다. 이승민이 여유롭게 볼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이어받았고요.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수비 없어요. 하지만 마지막 블락샷 김시원
임시원은 또 마지막에 들어와서 자신의 클라스를 한 차례 보여주네요. 네. 자, 사실 퍼포먼스에 있어서 공격이 보통 화려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가장 환호할 때 석점, 덩크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블락에도 환호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임시원이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왼쪽 45도에서 볼을 돌리고 있는 삼성. 이승민 드리블 화려해요. 이승민 페인트 이후에 패스 선택 어렵게 올려놓습니다. 에어볼. 이제 양 팀의 후반전 경기도 1분 안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전자랜드 빠르게 올라가요. 김시원. 김시원 스텝 밟으면서 왼손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리바운드 김시원. 김시원 대단해요. 김시원 고각 두 점. 실패했어요. 이승민 앞쪽으로 길게 비어있습니다. 잘 봤어요. 네. 직접 스텝 밟으면서 올라갑니다.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풋백 득점. 삼성의 좋은 팀플레이가 나왔습니다. 홍재민의 득점. 이렇게 되면은 경기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선수들 정말 미래가 기대되는 선수들이 많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이번 대회였어요.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자유투 투샷을 얻어냈어요. 지금은 좀 재미있는 장면이 나왔죠. 네, 지금은 홍재민 선수가 심판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직접 공을 가지러 갔었는데 공이 생각보다 뒤쪽으로 흐르면서 심판이 본인이 죽겠다 이런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저 나이 때는 선수로서 경기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결국 공을 정말 좋아할 때의 나이거든요. 그렇죠. 1분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김시원 선수의 활약 정말 눈부셨습니다. 네. 네, 이렇게 양 팀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삼성과 전자랜드의 U10경기 결국에는 삼성이 39-24 15점 차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삼성은 이렇게 되면은 풀리그 방식이기 때문에 모비스와 전자랜드에게 차례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결국 우승을 차지하게 되겠고 그 중심에는 역시나 이승민. 이승민이 에이스로서 활약을 정말 잘해줬고 그 보좌를 해줬던 문영준의 활약도 굉장히 눈부셨지만 후반전에 또 다양하게 또 활약을 펼쳐줬던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39점 다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역시나 삼성 항상 강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강했네요. 그렇죠. 2승으로 삼성이 우승을 차지한 이번 2020-2021 KBA 유소년 주말리그고요. 이제 저희가 시상식이 있습니다. 시상식 이후에 저희가 경기 끝나고 수훈 선수 인터뷰를 하는데 시상식 이후에 이제 삼성의 선수 한 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가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확실히 이 선수들이 이번 경기 고생을 많이 했고요. 이제 이 고생한 결과를 이제 받아들이는 순간이 이 순간이 되겠습니다. 사실 유소년 리그 대회 특성상 성장이 더 중요하다.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1등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결국에는 우승 트로피는 만끽할 필요가 있고 선수들 그런 권리도 충분히 있고요. 이제 시상식에서 우승, 준우승 3위를 시상하게 되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은 점이 모두가 이제 트로피를 받게 됩니다. 네. 또 권역 대회별 우승팀이기 때문에 이곳 양구에 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모두 다 정말 그런 상대를 받을 자격이 있고 앞으로 또 무럭무럭 자라서 멋진 경기력들을 보여주고 초등학교 학년이 올라가서도 중학교에 가서도 끝까지 멋진 모습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선수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서 농구를 더 즐겼으면 좋겠고요. 이제 우승을 차지한 삼성의 선수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 그리고 지금 부상으로 보이는데요. 네. 유명 이 브랜드의 부상이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럽네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네.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죠. 네. 네. 현장에 있었으면 혹시나 그렇죠. 네. 뭐 하나 남는 거 없나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 그렇죠. 뭐 선수들을 위해 준비가 된 거니까요. 네. 이렇게 시상식 트로피가 나오고 있네요. 1등, 2등, 3등 결국엔 우승, 준우승, 3위 수상 있겠습니다. 이
이번에는 전자랜드 선수들이 3 이상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역시나 정말 잘 싸워줬어요. 네, 전자랜드 U10 선수들 B권역에서 1위로 올라왔고요. 이 결승 리그에서 아쉽게 3위를 수상하게 됐습니다. 사실 아쉬운 건 아니죠. 네. 네, 메달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아쉬운 마음이 없진 않을 거예요. 네. 역시나 1등을 못하면은 아쉬움이 남는 게 바로 선수이기 때문에 아쉽겠지만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번 말했지만 선수들이 의기소침하지 않고 조금 더 미래를 보고 또 코칭 스태프와 소통하면서 자신들의 경기를 또 지켜보면서 보완하고 성장하고 나중에 잘하면 됩니다. 그렇죠. 네. 선수들이 사실 아쉬워하지 않는 것도 선수 승부욕이 대단하거든요. 선수들 지금은 웃고 있지만 이제 다음 대회에서는 내가 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겠다.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U10 선수들은 너무 귀여운 나이거든요. 네. 그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저 부상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이 포장지는 같지만 내용물이 같을지 궁금하네요. 자, 보통은 후원사기 때문에 일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통일을 해서 찍어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많거든요. 자, 지금은 직전 경기를 펼쳤던 삼성과 전자랜드 선수가 아무래도 준비가 돼 있다 보니까 삼성 선수들에게 바로 상을 전달해주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참여한 모든 팀들에게 사실 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 오비스 선수들은 2위를 차지했지만 차후 순서대로 상을 받는 것 같고 자, 1등을 기록한 삼성 선수들이 사실 조금 즐겨도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귀여운 나이라 그렇죠. 아, 즐기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벙벙해요 지금. 네. 이걸 내가 들어도 되나? 약간 네, 이런 세레머니도 표정으로.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선수들. 네. 이런 기회가 흔치가 않습니다. 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현장 관계자분들 좀 호응을 유도해 주시면 선수들이 조금 더 추억에 간직하게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는 이제 김동광 KBL 프로농구연맹 경기 본부장님이 같이 이 경기 결과에 대해서 수상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런 대회에서는 저런 배너, 트로피 들어올리기 빠질 수가 없죠. 네, 호응은 앞에서 잘 해주시는데 선수들 지금 어색해요. 네, 네. 얼어있어요. 자, 사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우승을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숙소라는 거 보니까 아, 역시나 선수들이 아직 파릇파릇하다. 네, 아직 어린 선수들은 어린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냥 귀엽습니다. 네. 그런 귀여움 속에서도 이런 엄청난 경기력 저희가 감동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플레이를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아, 보는 저희는 기대가 되고 굉장히 행복한 거거든요. 네, 앞에서 열심히 또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네. 아, 이제 사진을 찍으니 한번 환호성을 질러봐라 이렇게 했는데 과연 선수들 어떤 모습 보여줄지. 경기할 때는 선수들 굉장히 하이파이브도 많이 하고 자 좋은 플레이를 보여준 이후에 액션도 많았는데 오히려 수상식 때 더 울었어요. 네, 사실 저게 지쳐서 그런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저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네, 익숙하지가 않죠. 네, 네 이렇게 U10 시상식까지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 곧 그 직전 경기였죠. 삼성과 전자랜드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삼성의 손 선수 한 명을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선수를 저희가 또 손 선수로 안 고를 수가 없을 만큼 정말 하드캐리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 안영진 아나운서가 이승민 선수를 만나볼 예정인데 네. 선물을 정말 귀엽게 돌리면서 거두석으로 방하는 모습이 굉장히 귀여워요. 그렇습니다. 이승민 선수 만나겠습니다. 네, 안영진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열심히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안영진 아나운서와 이승민 선수 열심히 인터뷰를 했는데 현장에서 마이크가 안 나왔습니다.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 해결한 이후에 다시 현장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시상식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그랬을까요? 네. 아, 마이크 선이 잠깐 외출을 했어요. 그렇죠. 아, 이제 다음 경기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다음 경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보통 종종 이런 일이 있곤 하는데 네.
빠른 해결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다음 경기 이제 선수들이 코트에 입장을 해서 이제 몸을 풀고 있습니다. U10 경기는 U10 경기고 이제 계속해서 U10, U11 이제 경기들이 남아 있거든요. 네. 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안영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자, 잠시 문제가 있었던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 썬더스의 이승민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승 소감 먼저 들어볼게요. 자이언트도 안 들어가고 오늘 제가 잘 못했는데 시원이가 수비를 잘해줘서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요즘 언박싱 아시나요? 언박싱이라고 이제 새로운 뭐 상자나 봉투에 있는 것을 좀 꺼내보는 그런 것들이 유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손에 선물이 또 있잖아요. 한번 자랑 한번 부탁드려요. 카메라 보여주면서 우승해서 여기 이거 땀 팔에 이거 차는 거랑 이거 농구공 받았습니다. 아, 되게 부러운데 혹시 이거 뭐 부모님한테 자랑하고 싶은 마음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어요? 부모님한테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구공이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3천 주는 거 어때요? 근데 이거 새로운 공이어서 좋아요. 아, 새 거라서 못 줘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우승한 동료 친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다 열심히 뛰어줘서 고마워. 자, 짧고 간결한 이승민 선수와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네, 이승민 선수가 공이 많아서 감흥이 없다 뭐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렇다고 공을 주지는 않겠다 이렇게 또 말을 했어요. 역시나 월드클래스가 될 그런 자격이 있는 발언까지 정말 좋았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U11 SK와 전자랜드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